그런 거를 조금 나에 대해서 잘 알면은 그런 것들을 좀 실수를 안 하죠. 왜냐면 한 명한테 몰표를 다 갖다는 것 자체가 이제 거기서는 사바고일이라는 강제적인 시간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래도 그런 것들 좀 풀어질 수가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게 없잖아요. 기회 자체가 없어져, 그러면. 문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뭐, 어디 뭐 소개팅이나 미팅 자리 뭐 이런 데 가면은 인기 있는 사람들 다 몰리고 그 다음에는 시간이 없잖아요. 한뭐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에이 열받아 그냥 한 30분 얘기하다가 1시간 얘기하다가 그냥 헤어져 버리고 그러면은 이제 그냥 기회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일반인들도 그렇게 만나가지고 4박 5일 정도 이렇게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자기 사주에 맞게 골라서 갈 거예요. 네. 내 사주에 맞게 골라서 갈 거라고요. 나에 대해서 일단 모르니까. 일단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예.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진짜 내가. 진짜 내가. 그리고, 나 있잖아요. 내가 잘하고, 내가 못하고, 나는 어디에 자신감이 있고, 난 어디에 자신감이 없고, 이게 나의 배우자입니다.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 근데도, 실제로 사주에 따라서, 나와 동일한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요. 나와 완전 반대되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해, 그것도. 그러니까 일반화 시킬 수 없어요, 완전히. 그래도 보통 사람들 한, 제 생각에 한, 100 중에 한 80은 나랑 동일한 사람을 만나요. 100 중에 20은 나랑 좀 반대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여기서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나랑 동일하다는 게 일반 사람들은 자꾸 나랑 뭐 음식이 맞고 고기 좋아하면 고기 뭐 라면 좋아하면 라면 이런 게 아니야. 그런 사소한 게 아니라니까. 저랑 안 맞아요. 이러면 입맛이 안 맞고 빵 좋아하면 빵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너무 유치한 거 말고 집안 분위기 뭐 살아온 환경 가치관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지. 무슨 꼭뭐 라면을 먹네, 뭐 운동을 좋아하네 이런 것만 말고요. 되게 근본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랑 비슷하다, 나랑 반대다라고 하는 거는 근본적인 거를 얘기하는 게 근본적인 거. 근데 자꾸 뭐 나는 깨끗한데 저 사람은 더럽고 뭐 이런 얘기하지 말고 자꾸. 예. 그건 본인 생각이지 그거는. 정신 자세 이런 것도 들어가나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환경이 어느 정도 비슷하고 그러다 보면은 좀 들어가죠. 그것도 좀 비슷할 수 있죠. 예, 네, 비슷할 수 있어요. 외모 들어갑니다. 외모. 외모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외모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좀 체중이 나간다 그러면은 체중이 나간 사람끼리 잘 맞습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가기도 하고. 예. 네. 내가 조그맣다, 그러면 조그만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아요, 그거는. 나머지 내가 100 중에 20이 아닌 이상은 100분의 80. 예. 그게. 가치관은 정치 성향, 종교, 그런 건가요? 아니요. 가치관은 정치 성향, 종교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 가장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가장 맞는 게 진출하는 느낌이에요, 진출. 예. 공격 성향, 일종의. 아, 나는 40대에도 더 성공하고 싶어. 아니면은 나는 그냥 40대에는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 이런 모습들. 이게, 근데 이거는 너무 중요해. 이건 어느 정도 다 맞아야 돼. 이게 반대가 되면은 사실 발전력이 좀 떨어집니다. 이게 반대가 되면은, 사실은. 이건 좀 일부 맞아야 돼요. 그게. 스벅 조커니. 근데 본인의 집안 안 좋으면 상대방 집안도 안 좋으면 상대방 집안 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중요한 거는 그걸 보라고 했지 그 사람을 만난다라는 보장이 아니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을 만날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 네, 지금 이거는 골라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수복조건지. 지금 이거는 내가 고를 수 있다라는 게 아니야. 예. 네, 그게.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 이거는 내가 이제 고를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뭐야. 사주팔자를 몰라도 본능적으로 자신의 배우자를 추측하는 방법. 이미 배우자는 있다라는 가정하에 추측을 하는 겁니다. 구도냉랭님,
교사끼리 결혼하면 발전 없는 부부인가요? 안정이죠. 좀 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예, 그냥 발전성이 좀 높다라고 할 수는 없죠. 사실은 그 문제는 교사끼리 결혼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교사를 선택한 순간부터 시작이 된 문제입니다. 그거는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시작부터 됐기 때문에 좀 어려운 얘기죠. 그 이후에 화난 무미님, 반대가 되면 이혼할 수도 있나요? 이혼할 수도 있고 애초에 그냥 연애하다가 헤어질 가능성이 높죠. 아니면은 반대가 돼도요, 서로 완벽한 이해도가 있어야 돼요. 아, 반대지만 우리는 반대라서 더 발전할 수 있어라는 이해도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좋다라고도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른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돼요.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은 똑같은 사람 만나야 되는 거고, 난 반대라서 너무 재밌고 너무 즐거워. 뭔가 보완이 되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은 반대라서 오히려. 그렇지만 제가 그래서 8대2라고 했잖아요. 8대2. 예. 오히려 비슷한 쪽이 8이 많아요. 더. 실제로. 비타민 워터님, 삶의 계절, 살아가는 결이 비슷한 사람들? 어느 정도 비슷하죠, 그것도. 헤라 애들님, 결혼 후 남편 외벌이의 전업주부인 조합은요? 그것만 갖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전업주부이신 분의 사주가 어떤 식의 전업주부인지를 봐야죠. 현재가 전업주부냐, 전업주부도 몇 년 됐냐, 이런 얘기들 다 달라서 그래요. 핑크리본님, 쌤 강사 사주랑 교사 사주랑 다른가요? 다른 경우들도 있어요. 네.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유느님, 시댁 가보니 우리 집 같더라고요. 하, 냉농님, 저도 비슷한 사람 만났던 것 같네요. 비슷한 사람을, 나이가 들면은 점점 비슷한 사람을 좀 더 선호하게 돼요, 원래. 나이가 들면은 좀 더. 그런 게 있고. 네. 외모도 많이 그럽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다른 부분뿐만 아니라 외모에서도 좀 더 비슷한 사람을 좀 찾아요, 사실은, 원래가. 그리고 외모에서 비슷한 느낌을 주면은 될 가능성이, 성사될 가능성이 연애까지는 되게 쉽습니다, 원래. 예.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진짜 오해인데, 제가, 진짜 오해인데, 여자분들은, 여성분들은 대부분이 그, 능력 있는 남자를 원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실제로 결혼은 여성이 능력 있는 경우들이 더 많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실제 상담하거나 일반적으로 관찰하고 봤을 때 여자 집안이 더 좋거나 여러 가지로 능력 있는 경우가 여성이 더 좋은 경우가 더 압도적이었어요. 7 정도 됐고 오히려 남자가 3이었습니다. 남자가 더 좋았던 경우들은. 네. 진짜 그래요. 이거 진짜 착각이야. 그러니까 드라마로 나오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여자들이 7이에요. 이게 3이고. 예. 네. 그게. 핑크리버님. 저도요. 그 경우를 더 많이 봤어요. 실제로 그래. 실제로 그렇습니다. 당연히. 왜 그럴까, 그거는. 사부라님. 왜지? 왜지? 실제로 그거는 여성들한테 결정적인 거 뭐가 있을까요? 요번 두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내 배우자를 이상형을 잘 파악하는 방법이죠. 사주팔자를 몰라도 본능적으로 자신의 배우자 추측하는 방법에 또 가장 중요한 얘기야. 가장 중요한 얘기. 루루님, 남자가 더 발전육과 있어서 그런 건가요? 능력 좋은 여자 만나려는. 사우라우님, 우월감. 해피밀스님, 집안. 플라비아님, 대신 남자들 직업이 괜찮은 경우가 많아요. 유느님, 사주상인가요? 현실적인 사회적 집안 등등을 말씀하신 건가요? 뭐, 현실적인 문제가 좀 더 크죠. 적극성, 비율적으로. 잘난 남자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꼭 그렇진 않아요. 비율적으로 잘난 남자가 꼭 부족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좋아하는 건가? 이전 과거 이력을 살펴보기 대하고 비기 싫어서. 여자들이 주도권을 잡고 싶어서 그런가요? 아, 이거는 심리를 좀 더 알면 됩니다. 심리를.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이 이상형이 있잖아요. 이상형. 이상형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이상형이 진짜 오면은 여성분들은 진짜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그게 제일 큰 착각입니다. 남자도 그렇고. 근데 남자들은 좀 인지하는데, 많이. 남자들은. 예를 들어 생각해봐요. 남자들이 예쁜 여자, 예쁜 여자라고 하지만 막상 예쁜 여자 오잖아요? 남자 아무 말 못해요. 그리고 경쟁을 또 해야 되고 이길 자신감도 없고, 막상. 예. 네, 막상 그래. 그러니까 말만 이상한 거예요. 여성분들도 동일합니다. 능력 있는 남자, 예, 좋은 직업 가진 사람 해주세요. 라고 해놓고 막상 나타나면요. 말도 못해. 예. 그게. 못한다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절대, 그것 때문에 배우자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유니무님, 근데 예쁜 여자 좀만 잘해줘도 착각 심하게 하던데. 아니, 착각하는 거랑 다르지, 진짜 사귄 거랑. 사귀고 결혼하는 거랑. 착각은 착각이죠. 예쁜, 반대로 똑같아요. 여자들도 남자가 뭐, 밥 한 번만 사줘도 착각합니다. 동일해요, 그거는. 그게. 동일해, 그거는. 그럼 들이대하는, 아니,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게. 맞아요. 제 주변 자기 수준보다 높은 사람 부담된다고 했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진짜 왔을 때, 그 정도 사람이 왔을 때, 내가, 부담이 안 된다. 내가 할 수 있다. 그게 진짜 이상형이고, 진짜 나의 배우자라는 겁니다. 그 선이. 이해가 됐나요? 그게 진짜 이상형과 그 선이 진짜 나의 배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게 안 되면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은 의사를 되게 만나고 싶어요. 의사를 진짜 만나면은 이 여성분은 나머지를 다 포기해. 예. 그럼 그 사람은 의사 만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주에도 의사 만나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있다고, 진짜. 근데 일반 분들은 이상형이고 뭐 잘생긴 사람 만나면, 만나고 싶어 이래놓고 바람피면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못 만난다니까. 그런 사람이 설령 오지도 않고 되지도 않아요. 예. 네. 그니까, 구도냉냉님. 괜찮은 남자가 진짜 좋다는데도 여자 많을 거야. 이러면서 시작도 안 하고 피하는 여자들. 진짜 그런 거. 그러면 애초에 그런 사람은 절대로 본인이랑 이어질 가능성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착각하는 거야. 정말로 부자가 와가지고 난 너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나는 너만 있으면 되길 원한다라고 말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런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가졌을 때 나는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어라고 하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자분들이 더 집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경우가 더 많다고. 예. 네. 더 많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여성들은 그 정도 사람이 왔을 그 사람이 왔을 때 충분히 받아들이고 나머지를 포기 안 하고 어느 정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만 만나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배우자가 가능한 거야. 그런 사람들이 또 배우자가 괜찮다라고 나와요. 근데 상대적으로 본인보다 상대적으로 나쁜 거지 실제적으로는 배우자 덕이 있다라고 어느 정도 평가를 합니다. 그게. 이해가 되셨죠, 그게.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 사람이 왔을 때 나는 정말로 부담스럽지 않고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여성분들은 그러면 그게 가능해요. 남자는 근데 약간 달라, 남자는 또. 서윤님. 그 오빠 직업 의사인데 올케가 오빠랑 선본 뒤에 일도 관두고 오빠한테 도시락 싸들고 다녔어요. 그런가 보네요. 진짜 그런 형태들입니다, 다. 그게. 근데 남자는 왜 다를까, 남자는? 남자는 왜 다를까요? 남자들은? 남자들은 좀 달라요. 남자는 나의 이상형이 생각하는 사람이 와든 안 오든 남자들은 좀 달라, 그게. 그래서 남자들이 원래 약간 조금 더 연애 단계에서는 좀 더 약자의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남자들은 여성을 취하는 여성들은 식상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사주에서 남자는 그럼 비겁이 재성을 극하면 되잖아요 라고가 아니야. 비겁은 재성을 극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극하다 못해 완전히 내 걸 취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갈라먹기가 되는 거죠. 경쟁이 되는 거지. 그게 비겁을 잘못 쓰면은 경쟁으로 되는 거지만
여성의 식상은 그냥 관을 치하는 구조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뺏는 걸로 되는 거잖아요. 비겁이 아니니까 내가 그 관성을 극하는 게. 그러니까 그냥 극이 돼가지고 내가 취하는 걸로 간다고요. 그럼 경쟁 상대가 아니라 좀 더. 그래서 실제로 여성들이 남자를 취할 때 내 진짜 내 이상형이기도 하고 나의 운명이기도 해 라고 했을 때 진짜 이거 곡괭이를 찍는 게 훨씬 강하다니까 여성. 근데 남자는 내가 찍는 사람이 경쟁으로서만 복잡해져요. 그게 무조건 그 진짜 매력적인 사람이 나타나도. 그러니까 남자들은 훨씬 좀 쭈구리가 되기가 쉬워. 원래 여성들보다 더. 비겁은 비견 겁재, 식상은 식신상관이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남자들이 기본적으로 나에게 맞는 이상형이 왔을 때 훨씬 더 쭈구리가 되기가 쉽고 여자들이 더 그런 확실하게 하면은 경쟁을 더 물리 경쟁이 아니야. 여성들은 좀 더. 예. 좀 더 느낌이 달라요. 그게 그 차이가 뭐냐면 아 이걸 사주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고요. 좀 더 사주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이거 왜 갑자기 사주 공부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사주적으로 얘기하면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 네. 이해됐죠? 이제 남자들은 비겁의 상태로서 재성을 취하다 보니까 경쟁이 되잖아요. 경쟁이 되면은 뭐가 돼요? 경쟁이 되면은 같은 비겁 라인이 딱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남자가 다섯 명이 한 여자를 좋아해. 그럼 남자들은 비겁이라는 관계가 되면은 내가 쟤보다 직업이 나쁘고 내가 쟤보다 키가 작고 내가 쟤보다 뭐가 나쁘고 돈이 없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되잖아요. 객관적으로. 예. 네. 일단은 객관적으로 구분이 돼요. 남자들은. 남자들은 다 구분을 해요. 이걸로 구분 못하는 사람은 없어. 근데 중요한 건 여자들은 구분을 못합니다. 예. 네. 여성들은 경쟁 상태가 됐을 때 구분을 못해요. 여성들의 마인드는 달라. 여성들의 마인드는 뭐냐면 뭐야 쟤는 피부도 하얗고 예쁘게 생겼네? 아 근데 내가 직업이 더 좋지. 내가 직업이 더 좋지. 그러니까 내가 저 남자를 취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결국엔 내가 좀 더 유리하다는 거를 어떻게든 어필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찍으려고 그러네. 곡괭이를. 네. 그럼 경쟁 상태라고 안 해. 남자들은 그냥 경쟁 상태라고 하고 그냥 알아서 이 느낌들이 딱 와요. 그냥 알아서 내가 몇이라는 거를 인식을 하지만 여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겁의 관계가 아니라니까. 그 남자 관을 체할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예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내가 그냥 지금 더 예쁘게 꾸며야지? 이 생각만 합니다. 그냥 여성들은. 아, 내가 오늘 더 화장을 예쁘게 해야지. 근데 남자들은 내가 아무리 꾸며도 뭐야, 제가 더 잘생겼네? 아이, 나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그냥 달라. 그냥 거기서 상황적으로 그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것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비겁이냐, 그 재성을 취할 때, 여성을 취할 때 비겁이냐, 아니면 뭐 식상으로서 관을 취하냐 이거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시크리티님 그럼 여자가 식상이 있는 건 좋은 남자를 취한다기보다 만만한 남자를 만나게 된다는 건가요? 아, 꼭 그런 건 아니야. 왜냐면 만만한 남자가 좋은 남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 내 격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사주의 격이. 그러니까 내가 뭐 서울대를 나왔어요. 그러면 뭐 연세대 나온 사람을 만났을 때 이건 사실은 구분 방법을 표현하기 위한 겁니다. 꼭 그렇진 않지만 객관적으로 그냥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서울대 나왔는데 연대 나온 남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별로인 남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말인데 꼭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낫다라는 게. 문제는 나의 위치의 문제라는 거라는 거지.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나의 위치가 식상이 많은데 내가 너무 위치가 낮아. 사실은 좋지 않아. 지금 현실이. 그럼 별로인 남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현실적으로 좋아, 사주가 좋아서, 그럼 거기다 조금 낮아도 좋은 남자라는 거죠.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엔 나의 위치에서 되는 거지, 단순히 식상이라고 아까 설명하는 게 공통적인 심리 상태의 얘기고요. 그게. 사울아님, 관이 극하고 있으면 이혼 확률 높아지나? 아니요, 그거 가지고 그걸 보진 않습니다. 유니무님. 근데 남자들도 여자들보다 마음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자가 그렇게 행동하는 게 어찌 보면 본능일 수도. 무슨 뜻일까요? 남자들도 여자들보다 마음이 움직이는 경우? 그런 사람들은 다 안 돼. 안 된다니까, 생각보다. 성사율이 진짜 안 돼요. 남자들 사이에 열 번 찍어 안 넘어간다는 얘기는 다 헛소리예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생각보다 다 안 돼요. 핑크리본님, 이 남자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느끼면 그 남자가 제 수준에 맞다는 말씀이시죠? 오, 맞아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고, 괜찮다라는 거고, 이 남자는 좀 부담스럽다 느끼면 제 수준보다 높은 사람이라는 거. 그 부담이 내가, 곡괭이로 찍을 수 있냐, 확실하게. 내가 이 사람을 확실하게, 정말로 확실하게 할 수 있냐, 가 안 되면은 수준보다 높은 사람입니다. 예. 어느 정도 확실한 느낌이 안 들면. 이해가 됐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이해가 됐죠? 중요한 건 나의 위치가 맞죠, 진짜. 예. 플라비아님, 저는 남편을 만났을 때, 편안한 옷을 입는 느낌이었어요.